안녕하세요. 코비즈 케빈입니다. 코비뉴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재정관리 측면의 정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목표는 국민들의 수입 보장 및 탈세 근절이라고 밝혔는데요. 국가발전 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단호한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도 암호화폐는 좋은 보호 장치가 아니며 엘살바도르를 따라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멕시코 당국에 반면 비트맥스 CEO인 호프너는 내년까지 최소 5개의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호프너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엘살바도르의 행보는 칭찬받아야 마땅하며 인플레이션, 해외 송금 등의 문제로 많은 국가가 암호화폐를 채택할 것이라 덧붙였는데요. 현재 엘살바도르에 이어 브라질 및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 비트코인 도입에 힘쓰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힘입어 1조 원이 넘는 평가 이익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에 따르면 테슬라의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은 43,200개로 총 2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테슬라는 연초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음을 발표했었습니다. 현재 폭등한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약 6,800만 원인 점을 고려해보면 약 10억 달러의 평가 이익을 올린 것인데요. 한편 지난 2분기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순이익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비트코인 평가 이익과도 맞먹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지난 5월 비트코인을 통한 전기차 구매 결제를 중단해 화제거리를 만들었었죠. 하지만 머스크가 7월 암호화폐 행사에서 비트코인 결제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도 팔지 않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머스크는 오락가락한 행보로 인해 비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언론 및 채굴 관련 업자들에게 머스크의 한마디는 큰 화제거리이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더리움이 지난주부터 주말 동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상승세의 원인은 비트코인 ETF 승인과 동시에 다음 순서를 이더리움 ETF라는 추측들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NFT 마켓 출시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이 가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부테린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화폐에서 나오지만 이더리움의 가치는 생태계에서 나온다고 밝히며 이 부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56만 ETH가 소각되었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수개월 내로 2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관측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이슈가 많은 만큼 채굴업자 및 투자자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코비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